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최초로 지으신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이 뱀에게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 이 마귀 사단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죄인 만든 사탄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세가 기록했던 약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정사를 메셨다는 것은 통치자이며 정복자이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독특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칭호를 내리시고 세우셨던 신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그리고 그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처녀는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 귀족들, 그리고 많은 권세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왜 목자들을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목격자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동방에 오신 박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큰 기쁨의 성탄의 기쁨은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민족이든 전 세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박사들과 목자들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지식층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죽으시에는 다망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최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소개되는 목자들은 당시에는 신분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박사들과 목자들이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성탄의 사람들은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이 세상이 어떤 신분이든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소식은 전해집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가장 직업 중에 가장 최악의 직업이 목자의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3대 직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이라 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는 양을 치는 목동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양을 직접 사육하는 목자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양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삭을 받고 남의 양을 사육해주는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사민이 가둬가도 끝없는 사막입니다. 이곳에는 풀 한 포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면 그들은 한번 양을 치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풀을 찾아가는 목초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며칠 아니면 한 달, 두 달 동안 그들은 집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목초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의 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불에 굽습니다. 불에 구워서 자루에 담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몰고 사막으로 여기저기 방황하게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지열 속에서 이 사람들은 타는 폭염 속에서 시달립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양틈에 끼어서 모래바람을 때로는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들은 양틈에 끼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때로는 이 사막에 일이 떠나 늑대들이 나타나서 양을 사냥해 갑니다. 양을 물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맹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에 오늘 누가 보면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양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목자들에 대해서 어떤 출신의 사람이었는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 목자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칠흑같이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야행성 짐승들이 공격을 해서 양을 물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합니다. 지키더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이 있었구나.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모하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오늘 이 목자의 이야기가 바로 본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내 양을 치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양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목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가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작은 목장입니다. 그 목장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단순한 성탄을 어떤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가정은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지키고 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잠언 27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가족들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입니다. 이 목동인데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몇 살로 연대는 기록하고 있느냐면 다윗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1040년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나이 1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지명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지명하십니까?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이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존재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음으로 세울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물이 좋았습니까? 똑똑합니까? 머리가 좋았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재벌입니까? 아닙니다. 15살로 말씀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사울왕이 이끄는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해서 엘라 골짜기에 있을 때 이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베들레헴으로 왕래하며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금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23km입니다. 23km가 단순한 육로가 아닙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가장 많이 사막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짐승은 낙타입니다. 낙타에게는 물주머니가 두 개 몸속에 있습니다. 낙타 몸에 물을 저장하면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타도 한 시간 이상을 사막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23km를 걷는데 왕래했다 했습니다. 46km가 되겠습니다. 왕복. 그런데 이 왕래란 말이 단순하게 한글에는 왕래도 있는데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사람이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어린 소년이 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오고 가면서 23km를 왕래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전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겨 놓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을 나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 자녀가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자녀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지런한 이야기와 목자들과 관계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장차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기는 자요, 너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1년의 이 내용과 목자들과 관계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지체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밤에 깊은 잠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고 고난의 자리지만 자신의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를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다 얼룩진 지난날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쥐어버리고 싶은, 지난날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의 발자국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이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습니까? 때로는 지워진, 마치 바닷가에 모래 백사장을 걸어갔더니 거기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파도가 휩쓸고 지나갈 때 그 발자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내게도 지우고 싶은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늘 목자들처럼 지금 여러분은 그 자리를 충실하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내 믿음의 자리가 힘들지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저는 목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 시달리면서 피곤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불인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무더니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충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끝까지 내 자리 내가 지킵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의 내 자리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은 불을 끌어내는 능력 아니면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 기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생활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목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목자들처럼 오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가정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목자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아니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하니 우리가 다음에 가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자 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이라 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는 믿음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노니라. 내가 말씀 한 가지라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만 담아놓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헛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첫 번째는 최악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성경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해주었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화려하고 권위가 있고 웅장한 청문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연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구유였습니다. 성탄이 되면 쉽게 말하는 동화박사 세 사람 말구유. 그런데 성경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마구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말구유 마구간이라 한다면 말을 오늘 가둬놓는 자리 그것이 마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구유, 말구유가 뭡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축들이 있는 가축우리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먹는 구유입니다. 먹이통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세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이 사람들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 저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서 구에 누워 계시고 가축우리에 와 계십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 참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이 보는 그 환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는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냄새나는 가축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그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분은 대단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항상 어려워요. 늘 몸은 아프고 사업은 어렵고 가정생활이 늘 항상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저 사람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마치 구약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경 보고 주님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데려갔다가 구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돌아가니라. 그 돌아간 자리가 어딘가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자리가 어딘가요? 내 가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씀합니까? 힘들고 어렵던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시대의 목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